아니 그건 그렇고 그 일본인 병원에 갔던 신부님 결국 못 들어가셨답니다. 이런. 아무리 조선인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세상이라고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게 말이 되나?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죽었어? 엊그제 종로에서 폭발물 사고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때 다친 사람이 우리 교우였는데 가망이 없어 가족들이 종부성사를 청했거든요. 헌데 면회시간 끝났다고 병원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참,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조선인은 사나 죽으나. 참. 이게 다 우리한테 병원이 없는 탓이네. 언제까지 일본 놈들 눈치 보면서 치료하고 성사를 줘야겠나. 주교님. 오셨습니까, 주교님? 예, 주교님 오신다고 해서 좋아하는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웨이는 잘 하셨어요? 네. 네. 하나 하시죠. 근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심각해요? 폭발 사고 소식 들으셨습니까? 병원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종부성사도 못 받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잘한, 잘한. 지난번 주교님 말씀처럼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 조선인들도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병원 말입니다. 주교님, 아무래도 100주년 기념사업은 병원 건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야 의사로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계속 논의해오던 교육사업도 걸리고 순교자 현행사업도 걸리고. 그래도 교회에서 학교는 계속 유지해오고 있으니까요. 당장 시급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큰일이네. 건물도 짓고 장비도 들여놓으려면. 교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구장님께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알겠으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2년째 흉령이 계속되는 이 어려운 때에 가능할게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사업에 나서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우리는 교회가 일반적인 이해와 관련되는 어떤 문제에도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다 큰 규모로 사회사업을 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특별기획 치유. 오늘은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게 된 1931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혹독한 박해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도 조선교구가 100년을 맞이했다는 거. 당시 신자들한테는 크나큰 감동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선교구가 1831년에 설립이 되었죠. 사실 100년 역사를 기념해야 될 기념사업 등등을 지금 운운하기에 앞서서 100년 동안에 기념해야 될 일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기념해야 될 일들이 좋은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네. 네. 온전히 박해 시기였고 또 심지어는 성직자 없이 지내야 되는 시간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비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그 피의 값어치들을 모두가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념해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과 또 다른 200년을 준비할 때 그동안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가 그걸 버텨왔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은총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주년 사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극복하고 100 됐으니까 우리 이걸 기념해서 뭔가 하자라고 네. 이제 뜻을 모으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이 너무 어마무지하게 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짓자. 사실 병원을 짓는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금이 무척 많이 필요할 테고 그렇죠. 의료진도 필요할 네. 테고 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 동안에 불편함들이 다 있었고 또 외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립을 계획하게 된 건가요? 일단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의료 현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6년 조성천독부 통계 연표를 보게 되면 당시 인구가 2,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의사는 2,565명 정도거든요. 그 말인즉슨 의사 한 명이 8,500명을 진료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인 거죠. 게다가 대형 병원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평양 같은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평양 연합기독병원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VCR에서도 보셨듯이 가톨릭에서는 따로 운영하던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던 일들이 많았고 성직자라든지 일반 평신도들도 아프면 가톨릭 밖에 있는 다른 의사들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크게 이제 대두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그 김승주 교수님은 가톨릭 의대 1회 졸업생이시라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산 증인이시잖아요. 네, 의사로서 이 한국 최초의 가톨릭 병원의 탄생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우리 초기에 병원 설립했을 때는 제가 아직 그렇죠. 아직 아기였을 때인가요? 아기였을 때고. 네. 그래서 쭉 1회 졸업생으로 그 이후에 발전해 오면서
과거를 여러 가지 돌아봤을 때 참 네. 대단한 그 업적을 교회에서 세우셨다. 성모병원의 31년도 그때 계획해서 일하신 업적은 가장 힘들 때 일제 강압 시기에 세웠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렇게 보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대단한 이런 걸로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자생적으로 그런 걸 세웠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와 닿고 그 전통으로서의 우리 가톨릭 대학의 그 시발점은 뭐 상상할 수 없이 감명스럽고 의미가 깊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 안에서 이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가장 중요했던 그렇습니다. 지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초기 교구가 초기 모습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뭐 돈이 없어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뭐 문턱을 좀 낮추고 미첼 주교님께서는 그 이전까지의 자선 활동에 어떤 한계를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유지를 하면 수입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고 그 수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서 다른 어떤 복지 시설이나 또 뭐 고아원 아니면 양로원 기타의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설보다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설립을 해서 어렵지만 그 가운데 병원을 통해서 선교라든지 그리스도 정신을 구현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병원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병원 설립을 논의했던 거는 병원이 아픈 곳을 돌보는 곳이고 또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톨릭 정신이다. 이런 분명한 명제를 기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질병을 통한 영혼 구제라는 것은 가톨릭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성모병원을 만들기 위한 병원 기성의 취지서를 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께서도 나창, 반신욱, 전신불수, 소경, 앉은뱅이, 귀머거리, 간질과 같은 모든 약자와 질병자를 고쳐주시고 다른 성인들, 아마 여기서는 루카, 고스마, 다메아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인들도 의학에 능한 재주로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구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봐서는 선교 의료라는 말 자체가 선교와 의료가 결합한 만큼 영과 육을 모두 구한다라는 가톨릭의 정신을 성모병원의 설립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과 육을 모두 구한다. 네, 그렇죠. 예. 사실 이 가톨릭 정신, 우리 교회가 이런 병원 의료 사고는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병 자체는 병이 났을 때도 그 병의 중증에 따라서 그 영의 영 상태, 그 영적인 결핍증이 사실 기본 원인이 되거든요. 예. 또 낳는데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우선 낳게 하더라도 재발 안 되고 그게 편안하게 되려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런 그쪽에 영양을 의학적으로 말하면 영양을 섭취해야 될 면이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회복을 가져와야 제대로 치료하는 건데 예. 의료사업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 당시 병원 설립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라리보 주교님의 역할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미텔 주교님 밑에서 사실 미텔 주교님이 나중에 고령이 되시고 나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때 미텔 교구장님 밑에서 실질적인 사물을 다 보셨던 분이 이제 라리보 부주교님이십니다. 그래서 미텔 주교님 선종하신 뒤에는 이제 라리보 주교님이 기왕에 결정된 100주년 기념병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게 되죠. 네. 라리보 주교님은
좀 더 활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나중에 뭐 이거는 어떤 에피소드이지만 나중에 방인 주교, 그러니까 한국인 주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미리 터를 닦으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런 뭐 의료 사업을 하는 것도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고 또 교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주교 선출까지도 개입을 해서 일본인 주교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신 라리보 주교님은 네. 한국인 주교가 먼저 나을 수 있게 미리 교황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노기남 주교님을 한국인 최초의 주교님으로 선출하게 되고 서품을 주시죠. 그런 장기적인 안목 안에 우리 한국의 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병원을 추진하시게 된 겁니다. 굉장히 멀리 내다보고 이 일을 소리 없이 묵묵히 하신 거죠. 그러네요. 병원 설립에 있어서 또 한 축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 경성교구 청년연합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본당마다 청년 모임 같은 건 많이 있는데 당시 청년연합회는 어떤 형태였고 어떤 일들을 했던 건가요? 이제 1922년에 비오 11세께서 청년들의 혹은 평신도들 활동을 장려하는 가톨릭 운동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기존에 있던 경성 청년회도 다 같이 모여서 경성교구 청년회 연합회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 앞서 병원 설립 과정을 봐도 처음에는 종현 청년회관에서 청년회 모두가 모여서 1차로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우편이나 다른 뭐 전보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평신도들의 또 의견을 또다시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만 봐도 평신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연합회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각 본당의 뭐 평신도 회장단 또 그 회장단이 좀 회장단을 대표성을 띠고 있는 회장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구 청년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주도하고 있는 청년의 회장단들은 뭐 사회에서 역할이 있는 예, 비중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연합회 어떤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동성학교의 교장으로 계셨던 이제 박준호 선생님이 이제 2대 회장이셨고 장면 박사가 3대 회장이시죠. 그래서 요 분들하고 또 박병래 원장님이 바로 박준호 교장 선생님의 아드님이니까 그 세대들 그러니까 박병래 선생님이나 뭐 장면 박사나 나이 차이가 뭐 거의 한두 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라리보 주교님의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데 가장 주축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평신도 연합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931년 가톨릭교회는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병원을 설립하자 뜻을 모았고요.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은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보겠습니다.